중국 축구는 곧! 안녕하세요, 고스트입니다. 이제 드디어 카타르 월드컵 시즌인 가운데 월드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중국입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저 멀리서 월드컵 구경만 오지게 할 중국인데요. 월드컵 최종 예선 광탈 이후로 쭉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중국 대표팀의 근황이 궁금해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월드컵에 중국 대표팀이 없는 이유는 뭔가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예선을 미리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치만 대비는커녕 현재 중국 대표팀은 몇 달째 소집조차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국 국대 감독은 명목상 리샤오펑이지만 사실상 국대 경기가 아예 없는지라 할 게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죠. 지금부터라도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해도 모자랄 중국일 테지만 A매치가 아예 없기에 중국 대표팀 선수들도 소집 없이 중국 리그에서만 주구장창 뛰고 있네요. 어차피 엄청 딜레이된 중국 리그라 일정이 빡빡하긴 하죠. 따라서 중국의 희망 우레이가 중국 리그에서 경기당 한 골씩 넣어 폼이 상당히 좋음에도 국대에서 전혀 뛸 일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올해 내내 차기 국대 감독을 알아보고 있는 중국 축협은 뚜렷한 대안이 없어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리샤오펑 감독 이전에 지휘봉을 잡고 있었던 리티에 감독 같은 경우에는 완전 뜬금없이 현재 행방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리피 감독의 뒤를 이어 중국 국대를 월드컵 최종 예선에 올려놨었던 리티였는데요. 국대 감독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나 뭐라나 암튼 그래서 끌려갔다고는 합니다만 역시 중국답네요. 한편 인파안티노 피파 회장이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월드컵에서 이탈리아와 중국의 월드컵 본선 진출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월드컵 참가를 상당히 바라는 피파이기 때문에 립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찐으로 바라는 듯한데요. 카타르만 보더라도 말 같지도 않은 행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일머니가 달달했는지 인파안티노가 오지게 옹호만 하고 있어 딱 답이 나오죠. 북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걔한테 입만 벌리면 일단 걔 싹소리까지 하니? 에휴. 이번 월드컵 같은 경우에도 중국 국대는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반면 중국 기업들은 무려 1조 8천억 원가량의 엄청난 액수를 후원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만약 월드컵에 진출한다면 후원액이 더 늘어나면 물론이거니와 중국 마케팅 효과도 엄청나겠네요. 한마디로 돈이 되니까 중국의 월드컵 참가를 오지게 바라는 피파라서 48개국으로 참가국도 대폭 늘리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의 월드컵 개최가 아니면 월드컵에서 중국을 볼 수가 없겠죠. 아무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중국 대표팀에 대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